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생출란에 여러가지 품종이 있지만 오늘은 소심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소심이라고 하는 것은 힐소자의 마음심자의 한문풀이가 되지요. 흰 마음, 깨끗한 마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가 하면 좌우측에 첨부된 사진의 꽃을 보시게 되면 머리 쪽이 주판이고요. 양 날개가 부판이고 그 가운데 있는 합쳐져 있는 부분이 봉심이고요. 그 봉심 밑에 하얀 색의 설판이 바로 흰 설판으로서 때로는 백태소, 때로는 황태소, 때로는 녹태소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그 설판이 소심이지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꽃대와 그 꽃대를 감싸고 있는 포의 와 그 다음에 주부판 그리고 봉심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느 색 하나 제2의 잡색이 들지 않았을 때 깨끗한 모양의 꽃을 보고 우리는 소심이라 이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이 소심입니다. 이 소심의 꽃에는 무늬가 들어서 나오는 그런 소심도 있습니다. 소심이면서도 주부판 봉심에 무늬가 들어서 나오는 꽃이 있는데 그것을 무늬와 소심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꽃잎에 봉륜이 들게 되면 봉륜 소심이 되고요. 그 꽃잎에 삼반이 들게 되면 삼반 소심이 됩니다. 그리고 주부판 봉심에 무늬가 두 가지 이상이 들었을 때는 복색 소심이라고도 합니다. 이렇듯 무늬화나 형태화나 그리고 색화에 있어서 설판이 백태소나 녹태소, 황태소에 소심이 들었을 때는 2회품, 3회품으로 그렇게 귀품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소심은 하단에도 제가 글을 올렸듯이 진청에 그 바탕색이 진청에 화형이 둥글고 좋을 때 그 소심화를 상당히 귀품으로 희소성 있는 가치 있는 난초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나는 아직 꽃대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 이 난초에서 좌우에 있는 첨부된 꽃을 제가 피운 난입니다. 제가 피운 꽃입니다. 이 꽃을 제가 붙여서 첨부했습니다. 이제 지금 시기가 10월달이기 때문에 벌부에 즉 화장토 속에 벌부에 꽃눈을 달고 점점 조금씩 커 나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꽃눈이 성장하면서 표토 위로 올라오게 되면 수태와 화통을 씌워서 빛을 차단하고 색화일 경우에는 적당한 시기에 탈착을 해서 가장 적정하고도 좋은 색상을 발현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심이나 복색일 경우에는 처음에 수분 공급을 위해서 마르지 않도록 꽃대 주변에 수태를 씌워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이제 꽃대 관리를
그 잎에 조화롭게 방향을 틀어서 올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지금의 이 난초의 꽃대가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태지만은 작년에 피운 그리고 그 이전에 피운 꽃들을 양쪽에 제가 첨부했듯이 아주 화형이 좋은 원판 소심으로서 그 명명된 이름은 선광화입니다. 이 선광화가 제가 키우게 된 그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년 전, 15년 전에 제가 이 난초를 처음 접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 한 촉이 지금 촉수로는 한 대여섯 촉 되는데, 한 촉이 천만 원이 넘어갈 때였습니다. 고가의 난초 가격에 있을 때 제가 약 6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 신화의 작은 한 촉을 제가 상인으로부터 제가 그동안 산에서 산채하고 키워왔던 여배품, 그 여배품 중심으로 해서 미개화된 여배품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약 한 30여 분 정도를 주고 그 작은 한 촉, 약 그 당시에 6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 난초 이 성광화를 교환해서 제가 키우면서 제 난실에서 15년 동안을 계속 생명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판매도 했고 교환도 했고 이렇게 저와 함께 약 15년 이상을 함께 난실에서 지내온 이 난초입니다. 해마다 제가 꽃을 이제 피워보면서 상당히 화형이 좋고 그리고 여러가지 대비로 볼 때 아주 단아하고 단정하고 예쁘고 특이한 그 꽃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난실에서 전부 다 퇴출하지 않고 계속 분촉해서 명을 이어오며 키워오고 있는 애란입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고 키우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 선광화의 꽃을 피워보면 누구라도 화형소심으로서는 아주 귀품인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이 그 선광화를 키우면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진나라는 중투화 소심이 있습니다. 그 중투화 소심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때입니다. 한 4-50만 원 정도 할 때 제가 이 선광화 한 촉하고 그 다음에 그 진나와 한 촉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맞교환을 해가지고 키웠는데 선광화의 가격은 꾸준히 그렇게 유지되다가 조금씩 조정이 돼서 가격이 많이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한 100여만 원 정도 촉당 할 때 제가 그 진나를 계속 키우면서 번식을 해서 한 다섯 화분 정도 한 네 촉 이상 다섯 화분 정도를 제가 번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진나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으로부터 약 한 5-6년 전이지요. 5-6년 전에 그 진나가 가격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진나의 한 촉이 천만 원 가까이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키워왔던 진나를 한 화분만 남겨놓고 네 화분을 매매를 해서 상당히 그 재테크에서 큰 도움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선광화 한 촉하고 진나하고 교환하면서 그 진나가 가격이 상승되어 크게 도움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광화가 저에게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그래서
송강화는 제가 재난실에서 전부 다 그 유통인들에게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분 정도는 꾸준하게 키우고 분촉을 해서 번식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15년 동안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난초에 관련된 품종들이 다양하지만 오늘 제가 올려드린 이 품종 소심에 대해서 이 송강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을 계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다 되어가고 마무리되어가는 단계에서 항상 이렇게 꽃대가 성장하고 이제 꽃대 관리를 하게 되는 시기가 교환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제 전국적으로 난초의 여배품의 전시회가 이제 열리게 되고 많은 애란인들의 여배품을 이제 자랑하고 또 홍보하고 그 기품과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10월 달과 약 11월 초순까지요. 그래서 대구난연합회에서도 이제 마이스터고 대구 농업 마이스터고에서 수성구입니다. 대구시 수성구 마이스터고에서 11월 2일 3일 토요일 일요일 양 이틀 동안 이제 전시회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사무총장이 돼서 모든 전시회를 관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은 꼭 초대합니다. 오셔서 한국 자생출란의 여배품을 관람하시고 또 그 희소성과 가치를 모양과 형태를 보시면서 함께 기쁨과 그리고 에라니노스의 어떤 즐거움과 보람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 3차 비료를 제가 관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료는 저는 항상 이 무기질 비료인 하이포넥스 그리고 그 메네델 이 액상 비료를 제가 꼭 봄에 3번 가을에 3번 꼭 이렇게 관주를 합니다. 그래서 볼부나 꽃이나 이런 모든 성장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하이포넥스와 메네델을 제가 꼭 비율대로 섞어서 주는 이유는 하이포넥스의 비료의 성분을 더 활착시키고 그 효과를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활력제인 메네델을 섞어서 이렇게 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난초의 번식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게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액상 비료를 꼭 이렇게 주게 되고 가끔씩은 이제 제가 전시회 상을 받고 선물을 받은 이런 동양란이라든지 이런 그 비료 성분이 있는 것들을 가끔씩 주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하이포넥스하고 메네델을 제가 관주를 하고 액상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비율은 하이포넥스가 2000대 1이고요. 메네델은 500대 1 이하로 제가 꼭 그렇게 섞어서 줍니다. 여러 번 제가 이 관주에 관련된 또 비료 시비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이렇게 제가 영상을 소심에 관련된 꽃을 소개하면서 그 뒷부분에서는 이 비료를 주는 영상을 제가 직접 촬영하여 올립니다. 여러분 소심은 항상 화형소심이어야 되고 꽃잎이 진청일 때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판으로 봤을 때에는 뒤로 말리는 것보다는 여의설이나 대포설 그리고 이제 설판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넓게 크게 이렇게 보여질 때 상당히 그 모습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가치가 더 높아지고 상승한다고 봅니다. 뭐 도화 소심도 있고요. 또 원판 소심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자생출란의 꽃은 둥글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둥글면서 큰 것이 더
그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두화 소심보다는 원판성 소심이 꽃이 커 보이고 더 우람해 보이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것보다는 꽃이 어느 정도 컸을 때그 보는 관점에서는 관상미가 있고 작품성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제 제가 피운 왼쪽의 꽃을 보시게 되면 역시 선광화는 원판 소심이라는 것을 알수 있듯이 화판 자체가 둥글고 그리고 처지지 않고요. 즉 평견피기의 형태를 갖추면서도 꽃이 뒤로 말리지 않고 안아피기, 안쪽으로 안아피기 형태이고 그리고 진청이면서 그리고 꽃이 끝이 꽃무늬의 끝이 둥글기 때문에 약간 목대가 빠져나오는 것은 있지만 그래서 원판 그 소심이다 이렇게 품종을 가렸습니다. 항상 그 세력 꽃이 좋을 때는 그 난초가 꽃을 다룬 난초의 화분 안에 있는 그한촉한 촉이 다섯 장 이상 상작일 경우에 꽃도 건실하게 크게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이 예를 들어서 한 화분에 다섯 개, 여섯 개 달면 그 능력을 서로 나누기 때문에 꽃이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당히 내가 꽃을 한세대 정도 올려야 되겠다 할 때에는 다섯 개를 달아도 나머지는 절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꽃대에 올리는 꽃이 커지는 것이지요. 너무 많이 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화분의 잎과 촉수와 비율을 맞춰서 최소한 꽃대 2대 이상, 3대 정도, 4대 정도, 그리고 이제 촉수에 비례해서 작품성 있게 올리는 것이 모든 분들이 그 작품성으로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재배자의 선택에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이렇게 이 선광화에 관련된 그리고 소심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심은 한문으로 힐소자의 마음심자입니다. 잡색이 하나도 없고요. 깨끗하게 이렇게 설판이나 포이나 꽃대나 주부판이나 봉심에 아무런 잡색이 들지 않아야 됩니다. 다만 무늬 소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륜이나 아니면 산반이나 복색이나 이런 무늬가 들었으면서도 소심일 경우에는 그 소심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지요. 그런데 그 무늬가 없는 상태에서 점이 있다거나 또는 이제 그 설판이 붉게 안쪽으로 이렇게 보인다거나 그 꽃대의 마디마디에 붉은색이 보인다거나 하면은 그거는 소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소심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100% 오리지널 소심일 경우에는 어느 부분에도 잡색이 들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래서 힐소자를 붙여서 마음심자를 붙입니다. 산채를 가셔도 뭐 화형을 떠나서 일단 꽃대를 봤을 때 소심일 경우에는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난초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그 꽃을 보기 위해 산에 갔다가 첫 소심을 보게 되면 그 날, 그 기억을 잊어먹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그날은 기분이 좋다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소심은 여러분들이 그 산채해서 키우는 미개화의 여백품에서 꽃을 달았을 때 색화 소심이나 무늬화 소심이나 화형 소심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노력하고 애써서 산채를 해가지고 꽃을 본다는 것은 최소한 5년 이상을 키워야만 꽃을 볼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한 만큼의 꽃이 나온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지요. 애라니는로서 엄청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화 소심, 무늬화 소심, 거기에 화형까지 받쳐주는 그런 꽃들이 지금도 전국에 있는 애라인들의 난실에서 기대품으로 올라옵니다. 그것이 발견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전시에 출품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과정에서 인정을 받고 난계의 큰 꽃으로서의 족적을 남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난초를 소장하게 된 에란인들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길러오던 또 재배해오던 산채를 하면서 꽃과 함께 왔던 그 기쁨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해마다 두 번씩 분갈이를 하고 그 여름에 혹서기를 잘 이겨내고 관리하면서 지내온 세월들이 벌써 저는 83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난초와 함께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로애락이 있었고 지금도 난기는 어렵지만 어떤 재테크의 기대보다는 취미에 관련돼서 함께 이렇게 키우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란인이라면은 그 화분수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분양받은 난실에 산다면은 물 주기는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한 겨울에는 뭐 15일 그리고 한참 더울 때는 뭐 이틀에 한 번씩은 꼭 난실을 가야지요. 그러니까 난과 동행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만큼 애지중지했던 꽃들이 꽃을 달고 또 신화가 올라오면서 그 기쁨을 이렇게 계속 가져왔다. 때로는 마음이 아픈 여러 가지 병의 질병으로 죽어가는 난초를 바라보면은 인생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그 가치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예찰하고 그리고 이제 선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피운 꽃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화형이 예쁘고요. 선광화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런 꽃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